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인하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 인하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정현호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최원영 해설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하대학교가 시즌 첫 연패에 빠졌습니다. 중부대학교에게 셧아웃 패배를 당한 이후에 3주간의 휴식기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경희대학교에게 또 셧아웃 패배를 당하면서 생각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인하대학교 입장에서는 패배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이번엔 연패로 바뀌었거든요. 네. 지금 상위권,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후에 6강 싸움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연패를 끊어내야겠습니다. 네. 반면에 충남대학교는 이번 시즌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개막전에서부터 홍익대학교 잡아내면서 이번 시즌의 다크호스다 이런 좋은 출발을 보여줬는데 연패에는 빠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면서 특히 지난 경기 경기대학교를 잡아내면서 이번 시즌 다크호스보다는 조금 더 강팀이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충남대학교도 한 시즌 만에 지금 완전히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선대학교와 경기대학교를 차례로 꺾으면서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순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내로라하는 많은 대학들을 뒤로하고 지금 4위에 올라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위는 경희대학교가 지키고 있고 홍익대학교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는 4승 1패를 거두면서 4위,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3승 2패, 2연패에 빠지면서 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3연승 후에 2연패에 빠지면서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최천식 감독을 만나봤을 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사실 인하대학교 올 시즌 리그를 3연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선수들이 다소 자만할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최천식 감독이 들려주었는데요. 네. 3연승 후에 곧바로 연패에 빠졌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선수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선수들 그런 위축된 모습 없이 지금 또 자신감을 다시 충전해서 오늘 경기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연패를 기록하게 되면 3연패에 맞물려서 홈 2연패까지 기록을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인하대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반면에 충남대학교 오늘 경기까지 잡아내면서 이제 강팀의 반열에 오르겠다. 최고의 분위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이기범 감독이 올 시즌 리그 예선에서 예상하고 있는 목표 승수는 사실 7승입니다. 네. 지금 충남대학교 4승째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3승이 최소한 더 필요한데요. 그 주춧돌로 오늘 인하대학교 경기를 좀 잡고 있고 충남대 선수들도 지난 경기대 경기에서 자신감을 완전히 충전했기 때문에 오늘 인하대 경기에도 한번 패기 있게 도전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오늘 인하대학교를 공략을 하면서 전 경기에는 이제 많은 선수들이 골고루 활약을 펼쳤단 말이죠. 손주상, 금태용, 김영대, 그리고 윤준혁 선수도 있고요. 김대윤, 박민혁 선수까지 여러 선수들이 고루 득점을 해주면서 경기대학교를 잡아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수정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선은 이따가 라인업이 공개되고 또 경기가 시작돼 봐야 알겠지만 사실 인하대학교가 블록킹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그중에서도 이기범 감독은 이제 레프트 쪽에서 그러니까 한국민 선수, 라이트 한국민 선수의 블록킹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민 선수를 피해서 공격을 때리는 쪽으로 블록킹이 약한 쪽을 비집고 파고 드는 쪽으로 지금 전략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민 선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경기에서도 조금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하대학교가 이 한국민 선수가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지가 경기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충남대학교의 한광호 선수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표정이 밝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잡힌 두 선수가 모두 이름이 광호예요. 왼쪽은 네. 이광호 선수, 또 오른쪽은 한광호 선수인데 두 선수 모두 리베로죠. 두 리베로가 충남대의 뒷문을 잘 지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쌍광호가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남대학교가 지금 기세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세를 막아야 되는 인하대학교인데 인하대학교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에 상당히 안 좋았던 점이 세트 초반에 범실이 많았어요. 서브 리시브가 많이 흔들렸죠. 그렇죠. 인하대학교 지난 경기는 세트 초반뿐만 아니라 거의 경기 내내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한 주간 훈련을 많이 했고 또 리시브를 가장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라인업으로 오늘 선발 라인업을 다시 재정비했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트 내에서 이제 벤치에서 감독의 이 역할도 중요하지만 코트 내에서 선수들의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한데 인하대학교 최천식 감독 말로는 조금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인하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 고학년 선수가 거의 많지 않고 또 지난 시즌까지 경기를 뛰었던 선수가 송원근, 한국민, 이상혁 선수 정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트에서 중심을 잡아줄 리더가 사실상 부재했다라는 게 내부의 평가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한국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국민 선수가 주포이고 에이스이기 때문에 한국민 선수를 중심으로 선수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벽을 좀 쌓아보지 않을까. 견고한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10번 한국민 선수죠. 네. 네, 견고한 힘을 다시 되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민 선수가 조금은 경직된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경기에 집중한다는 모습인데 인하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지금 연습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조금은 충남대학교는 밝고 밝게 선수들이 다 일어나서 정비를 하고 있고 이제 인하대학교 입장에서는 조금은 무겁게 집중력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인하대학교가 3연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트 초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세터들도 조금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게 1학년 선수들만 세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이 안 풀렸을 때 그리고 팀이 조금은 뒤처지고 있을 때 이 선수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두 선수가 모두 신입생이기 때문에 하덕호 선수와 홍기선 선수 사실 중심을 잡아줄 고학년 선수나 좀 연륜 있는 리그 경험이 많은 그런 선수가 있다면 한 선수가 안 풀릴 때 교체를 해가면서 반전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두 선수가 모두 신입생이기 때문에 경기가 좀 안 풀리면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천식 감독이 지난 경기 이후에 두 세터에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신 있게 실수를 해도 되니까 자신 있게 원하는 플레이 하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충남대학교의 선발 스타팅 멤버입니다. 윤준혁, 손주상, 김대윤, 박민엽, 금태용, 김영대 선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대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회복이 됐죠? 네, 김대윤 선수 지난 경기 당일, 경기대전 당일에 이제 링거를 맞고 올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는데 사실 그날 활약이 괜찮았어요. 좋았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또 컨디션까지 되찾았다고 하니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충남대학교의 이기범 감독 모습까지 만나볼 수 있었고요. 이에 맞서는 홈팀 인하대학교의 선발 스타팅 멤버입니다. 홍기선, 임승규, 이수범, 김웅비, 송원근, 원빈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오늘 세터는 홍기선 선수가 먼저 출발하고요. 리시브 라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레프트 자리에 이수범 선수 그리고 김웅비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네. 라이트는 그대로 한국민 선수가 지켜주고요. 네. 센터에 송원근, 원빈 선수 들어왔습니다. 네, 인하대학교의 최천식 감독의 모습인데 이 선발 라인업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득점보다는 조금 더 리시브에 신경을 쓰겠다. 이런 안정감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리베로 이상혁 선수 대신에 박경민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이상혁 선수가 좀 허리도 좋지 않고 몸이 완벽한 상태는 아니라서 오늘은 또 신인인 박경민 선수를 한번 믿어보고 박경민 선수가 또 워낙 리시브나 디그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박경민 선수에게 한번 맡겨보는 최천식 감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경민 선수가 오늘은 리베로 자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먼저 경기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이 서브 리시브가 인하대학교 입장에서는 전 경기에 발목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 경기 초반 서브 리시브를 어떻게 잡고 시작하느냐가 오늘 경기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다행인 점은 충남대에서는 지금 강한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네. 손주상 선수가 강 서브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전 상대였던 경희대보다는 서브가 조금 약한 팀이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좀 마음의 부담을 덜고 경기를 시작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패 생각은 머리에서 좀 지우는 게 인하대학교 입장에서는 좋을 겁니다. 네, 반면 충남대학교는 지난 경기 선수들의 고른 득점을 바탕으로 경기를 이겼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다시 기적의 승리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크호스를 넘어 이제 강팀으로 갑니다. 충남대학교입니다. 충남대학교가 먼저 서브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받아냈고요. 위쪽에서 그대로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올려줬고요. 윤준혁이 3단 연결. 다시 한번 인하대의 공격. 다시 한번 시간차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라이트 지역에서 한국민이 먼저 선취점을 얻어냅니다. 인하대학교가 이 세트 초반 리시브는 약간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리시브를 계속해서 경기 끝날 때까지 쭉 유지해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하대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금태용,
다시 한번 올려주고 레프트 떴습니다. 하지만 디그 해냈고요. 다시 한번 라이트를 봤습니다. 한국민 블락에 막히고 이 공은 안쪽에 들어갑니다. 충남대학교의 7번 손주상 선수가 블락에 성공을 합니다. 네, 충남대학교 지난 경기대전에서도 사실 신장에서는 조금 밀리지만 그래도 타이밍을 완벽한 타이밍을 가져가면서 블로킹을 잡아줬는데 네. 오늘도 블로킹 강팀인 인하대를 상대로 먼저 블로킹 뽑아줍니다. 네, 충남대의 서브 강하게 리시브 잘 해냈고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뜹니다. 네, 이번은 뜨면서 회실이 불렸습니다. 네, 지금은 충남대학교 블로커들의 네터치 범실이 있었습니다. 네, 범실로 점수를 헌납하는 충남대학교, 인하대학교가 2-1 먼저 앞서 나갑니다. 인하대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는 네, 이번에는 충남대학교 연속 범실이죠. 지금 포지션 폴트 범실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기범 감독이 조금은 항의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선수들의 포지션, 선수들의 위치가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네.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점검이 이루어져야지 더 이상의 범실은 없을 겁니다. 충남대학교가 세트 초반에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선수들도 이 포지션이 맞다는 얘기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트 초반에 경기 초반부터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선수들이 확실히 본인들의 네. 위치가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다음에 범실 없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자 이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끝나가는 모습이고요. 네. 이 어수선한 분위기가 많이 이어지면 선수들이 어리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분위기 휩쓸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하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고 손주상이 뜹니다. 손주상의 자, 득점은 범실이죠. 자, 손주상 선수 네. 공격을 시도했는데 그 공이 지금 안테나를 건드리고 나갔단 말이죠. 이렇게 네. 되면 충남대학교 세트 초반 지금 3연속 범실로 상대에게 좀 허무하게 실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세트 초반 분위기는 인하대학교가 먼저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인하대의 서버 이번에는 네트에 걸리면서 충남대학교가 한 점 가져갑니다. 김은비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서브로 상대방을 흔들어 봤는데 이번에는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4-2 두 점 차 쫓아가야 하는 충남대학교 김대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리시브에 냈고요. 오른쪽 한국민을 봤습니다. 하지만 넓게 멀리 가면서 한국민의 범실로 이어집니다. 네, 인하대학교 사실 지난 연패했던 두 경기를 보면 한국민 선수가 많이 침묵을 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 오늘 네. 경기 한국민 선수에게 초반에 공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한국민 선수의 자신감을 좀 살려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네. 계속해서 공격을 성공해줘야겠고요. 지금은 네, 그대로 여기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인이 조금 맞지 않았어요. 네, 지금 충남대가 연속 범실로 실점을 했고 이번에도 인하대가 연속 범실로 실점을 하면서 어느덧 4-4 균형을 맞춥니다. 네, 김대현 선수가 계속해서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대현의 서브 다시 한번 리시브 해냈고요. 다시 한번 왼쪽을 봤습니다. 블락에 맞고 살려내는 충남대학교 손주상이 뜹니다. 다시 한번 살려내는 인하대학교 여기서 살짝도 사인이 맞지 않았고요. 3단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 손주상 득점에 성공합니다. 손주상 선수가 득점 성공하면서 5-4 역전에 성공하는 충남대학교인데요. 네, 인하대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게 됐어요. 그렇죠. 우선 충남대학교 손주상 선수 이런 큰 공격에 굉장히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두 번은 놓치지 않고 득점 만들어줬고요. 인하대학교는 박경민 리베로의 좋은 디그가 있었지만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굉장히 뼈아프죠. 네, 다시 한번 한국민이 뜹니다. 한국민의 공격 성공. 인하대학교에는 한국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살짝 넘어가는 과정에서 팀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이 에이스의 역할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에이스가 한 방을 해주면 다른 팀원들도 덩달아서 힘이 나거든요. 네. 가장 힘이 나는 것은 역시 에이스 본인인 한국민 선수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인하대 서브 길어요. 리시브 흔들렸고요. 다이렉트 킬. 좋은 공격 성공시키는 인하대학교 이수범. 네, 충남대학교가 지금까지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숨은 원동력은 바로 리시브 라인에 있었는데요. 리시브 네. 라인이 리시브를 정확하게 세터에게 연결해 줬기 때문에 고른 여러 선수들의 득점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처럼 흔들리면 위험하겠고요.
한강호의 리시브 그리고 손주상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리시브는 약간 흔들려 보였는데 손주상이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냈습니다. 네, 지금 윤준혁 세터가 연결을 잘 해줬기 때문에 손주상 선수가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죠. 네.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가 점수에 균형을 맞췄습니다. 강한 서브 리시브 해냈고요. 다시 한번 그대로 속공 득점 성공. 네, 오늘 첫 속공 득점 인하대 송원근 손에서 뽑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하대학교가 오늘 저번 경기와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트 초반에 집중력이 아주 좋습니다. 7대6 한 점차 앞서 있는 인하대학교. 한국민의 서브 하지만 범실로 이어집니다. 7대7 동점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다시 한국민 선수가 아쉬운 서브 범실이 있었고요. 충남대학교가 김영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영대의 서브 리시브 살짝 길었지만 살려냈고요. 그대로 공격 성공하는 이수범. 네, 지금은 충남대 블로커 박민혁 그리고 윤준혁 선수 사이에 틈이 있었거든요. 네. 그 틈을 파고들면서 빠르게 득점 만들어주는 이수범 선수. 저렇게 빠른 공격이 굉장히 장점인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공격 성공시킨 이수범. 바로 서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수범의 서브. 이수범의 서브는 안쪽에 들어옵니다. 서브 에이스. 이수범이 좋은 공격 이후에 좋은 서브까지 보여주면서 두 점차 달아나는 인하대학교입니다. 네, 지금은 사이드라인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왔는데 김영대 선수 판단에 약간은 착오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수범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수범의 서브 리시브 해냈고요. 다시 한번 왼쪽을 봤습니다. 그대로 아웃이 됐는데 이 충남대학교 선수들은 손에 맞고 나가지 않았냐. 잠깐 항의해 봤지만 네, 우선은 네. 주심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 선심들을 불러 모으고 있고요. 네. 지금은 김태용 선수가 의도적으로 블로커를 보고 밀어쳤기 때문에 맞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심의 판정은 네, 충남대학교의 손을 들어줍니다. 네, 터치아웃이라는 판정이고요. 네, 충남대학교가 한 점을 따라 붙습니다. 충남대학교의 공격 박민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최천식 감독이 약간은 아쉬워하는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길게 리시브 해냈고 다시 한번 오른쪽 한국민을 봅니다. 한국민의 득점 성공. 아, 한국민 선수 지금 공격을 보시면 앞선 공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패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돋보이는 스파이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조금은 집중력이 높아진 한국민 선수의 공격을 볼 수 있고요. 인하대학교는 송원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송원근의 서브 리시버 살짝 흔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봤고요. 손주상이 길게 달려오면서 빈 곳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손주상의 득점 성공. 네, 지금 인하대학교 후위에서 수비수들이 많이 거의 엔드라인 쪽으로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네. 손주상 선수 영리하게 그 공간을 보고 득점 만들어졌습니다. 네, 가볍게 밀어넣은 손주상의 득점이었고요. 윤준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고 그대로 속고 막혔지만 인하대학교에게 공격권 넘어갔고요. 다시 한번 왼쪽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아웃이라는 판정인데요. 다시 한번 인하대학교 선수들이 조금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이 점수가 동점이 되느냐 점수차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항의를 하고 있지만 주심은 흔들리지 않아요. 네, 지금은 주심의 바로 앞에서 플레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심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요. 네, 윤준혁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떴습니다. 뒤에 냈고요. 아, 하지만 구조물이 살짝은 아쉽네요. 네, 지금 인하대학교 천장이 좀 낮은 편이어서 천장에 있는 구조물에 맞고 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인하대의 득점이죠. 네, 지금 한광호 선수가 잘 막아냈었는데 네, 아쉽게 구조물에 맞으면서 인하대학교가 득점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서브가 살짝 길었고요. 서브. 다시 한번 속공! 속공 공격 성공하는 김대윤. 네, 인하대학교 최천식 감독 우선 세터 오늘 선발로 출전했던 세터 홍기선 선수에게 잠시 휴식을 주고 하덕호 선수에게 경기를 맡겨봅니다. 네, 하덕호 선수가 코트 안쪽으로 투입이 됐고요. 금태용 선수가 강한 서브를 막아냈고 다시 한번 한국민이 왼쪽에서 공격을
안쪽에 들어왔다는 판정입니다. 한고민이 득점 성공합니다. 네, 한고민 선수 정말 쏜살같이 달려와서 손을 잘 틀어서 쳐줬거든요. 네. 지금 황금민 선수가 다소 좀 흥분된 경향이 보이니까 최천식 감독이 조금 침착하게 차분하게 하자고 또 손짓을 보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12대 11. 그냥 강한 서브 리시브 해냈고요. 다시 한번 토스 왼쪽에서 공격 그대로 블락 맞고 아웃됩니다. 네, 김영대 선수 득점이죠. 네. 김현대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12대 12 득점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있는 충남대학교 그리고 인하대학교입니다. 서브가 좋은 서브가 들어왔었고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뜹니다. 이것은 터치아웃. 아, 하지만 중심은 지금 그대로 아웃이라는 판정인데요. 네, 우선은 인하대 측에서 터치아웃이 아니냐는 어필이 있었고 그 네. 부분을 확인해주기 위해서 선심들이 다시 한번 모입니다. 네, 선심과 주심이 다시 한번 모여서 이 득점에 대해서 어느 팀의 득점이 인정될지 판정을 내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인하대학교 이번에는, 네, 공격 성공이죠. 블로커 터치아웃 득점 인정됩니다. 네, 인하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13대 12. 사실 블로커 네. 터치아웃은 공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손끝에 살짝 걸리면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심판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판정이라고 해요. 네, 네, 지금 김영대 쪽에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잘 받아냈고요. 다시 한번 한국민 수비 됐어요. 한광호, 윤준혁, 손주상. 손주상의 공격은 그대로 아웃. 아, 충남대 지금은 좀 아쉽네요. 상대 블로커 가장 낮은 쪽이었고 손주상 선수 상대 블로킹이 완벽히 세팅되기 전에 공을 처리했는데 좀 너무 길게 밀려나가면서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하대학교가 한 점 더 달아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서브 한광호 리시브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대로 밀어넣는 송원근. 이 전경기로 봐서는 인하대학교가 리시브가 조금 불안하다고 했는데 충남대학교가 초반에 리시브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작전 타임 요청입니다. 네. 이기범 감독이 이제 선수들을 불러보았습니다. 네, 지금 리베로 한광호 선수 쪽에서 오늘 경기 초반 리시브가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한강호 선수 신입생이지만 지금까지 리시브 잘 버텨줬거든요. 네. 오히려 스파이크 서브보다는 좀 플로터 서브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3점 차 리드를 허용하고 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점 차 앞서고 있지만 인하대학교 입장에서도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경기 초반에도 세트 초반에도 3점 차까지 벌어졌다가 바로 좁혀드는 충남대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금태용 선수의 모습이 화면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서브 20을 냈고요. 다시 한번 토스 손주상. 손주상의 공격은 이게 범실로 이어졌나요? 네, 지금은 손주상 선수가 공격을 했고 이수범 선수가 블로킹으로 가로 막았습니다. 그 이후에 네. 이제 충남대 선수들이 어택 커버를 하는 과정에서 캐치볼 범실이 있었죠. 네. 인하대 득점 한 점 더 가져가고요. 네, 인하대학교가 넉점 차까지 벌렸습니다. 한강호의 리시브 살짝 더 흔들렸는데요. 여기서 다시 범실이 나옵니다. 네, 지금도 리시브가 좀 길었기 때문에 윤준혁 선수가 공을 걷어올리는 과정에서 5번의 범실이라는 주심의 지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7대 12, 5점 차까지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자, 원빈의 서브. 서브 이광호 다시 올려주고 그대로 꽂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하대학교가 끝까지 살려냈습니다. 이광호 다시 한번 왼쪽에서 살려내는 충남대학교 손주상. 손주상의 공격은 블락 맞고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자, 밀어넣는 인하대학교. 다시 한번 뒤쪽에서 금태용이 살짝 밀어넣습니다. 인하대학교가 끝까지 공을 지켰고요. 아, 여기서 이 네, 마지막 선수. 김웅비의 공격이 살짝 짧았습니다. 이제 약하게 페인트를 넣어서 상대 진열을 흐트러뜨린다는 게 네트를 넘지 못했고요. 네. 아, 충남대학교 지금 한 점 더 줬다면 1세트 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 우선은 한시름 놓고 갑니다. 네, 손주상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17대 13, 넉점 차 뒤져 있습니다. 리시브 냈고 그대로 속공 성공하는 송원근. 아, 지금은 충남대학교 손주상 선수 서브 뭐 파워도 좋았지만 코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리베로 네. 박경민 선수가 리시브를 정확히 세터에게 연결해 준 것이 인하대학교에 한 점 더 선물해 줬습니다. 네, 인하대학교는 선발 라인업을 조금 더 리시브에 안정감을 준다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그대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의 서브는 바깥으로 나가면서 범실. 충남대학교가 한 점 가져갑니다. 18대 14, 넉점 차.
충남대학교에서는 김영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영대 서브는 네, 많이 낮았습니다. 범실로 이어지면서 인하대학교가 한 점 가져가면서 19-14, 5점 차 유지를 하겠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지금 큰 점수차를 뒤지고 있고 세트 후반이기 때문에 플로터 서브를 구사한 선수들 이런 범실을 줄여줘야 됩니다. 네, 이수범의 서브 강하게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세트 중반이 넘어가면서 서로의 서브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박민엽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박민엽의 서브 리시브에 냈고요. 토스해주고 뒤쪽에서 떴습니다. 그대로 안쪽에 떨어지면서 한국민의 득점 성공. 네, 지금은 세터 하덕호 선수가 세트 플레이 굉장히 잘 만들어줬죠. 앞에 서공수 띄워서 상대 블로킹 한번 속여주고 상대 블로킹이 타이밍을 잃고 헤매는 사이 한국민 선수가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민 선수가 1세트에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리시브에 냈고 윤준혁 그리고 그대로 속공 안쪽에 꽂힙니다. 안쪽에 꽂히는 김대윤의 속공. 네, 아주 코트 가장 끝 가장자리 가장 모서리로 속공을 내리 꽂으면서 오랜만에 속공 득점 뽑아주네요. 네, 충남대학교의 이기범 감독의 모습이 보여졌고요. 이번에는 윤준혁 세터의 서브입니다. 리시브에 냈고 토스 그리고 오른쪽 살려내는 충남대학교 오른쪽에서 손주상 블락 맞고 인하대학교가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은 한국민입니다. 한국민의 공격 성공. 인하대학교가 오늘 한국민 선수에게 많은 공격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네, 한국민 선수도 언제 본인이 부진했냐는 듯 지금 굉장히 좋은 공격력 뽐내주고 있죠. 네, 한국민이 많은 득점 거두면서 21-16 5점 차 앞서 있는 인하대학교. 네, 하덕호의 서브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왼쪽에서 블락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범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황금희 선수 블로킹을 위해서 뜨는 과정에서 네터치 범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완벽한 단독 블로킹이었거든요, 사실. 네. 네, 우선은 한 점 만회하고 가는 충남대학교입니다. 네, 충남대학교가 한 점 만회했고요. 21-17 역점 차 뒤져 있습니다. 강한 서브. 다시 한번 뒤쪽에서 떴습니다. 리시브에 냈고요. 다시 한번 윤준영의 토스 그리고 왼쪽에서 떴습니다만. 원빈의 블락에 막힙니다. 원빈이 충남대학교가 쫓아오는 과정을 호락호락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빈 선수 오랜만에 좀 시원한 단독 블로킹 뽑아줬네요. 자, 김웅비 선수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폈고요. 네, 김웅비 선수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웅비의 서브 그냥 바깥쪽으로 살짝 벗어나면서 범실로 이어집니다. 네, 충남대학교도 여기서 김대윤 선수를 대신해서 원포인트 네. 서버 김헌수 선수를 투입해줍니다. 네, 김헌수가 서브를 위해 경기장 안쪽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22-18 넉점차 뒤져있는 충남대학교 김헌수입니다. 김헌수의 서브 리시브에 냈고요. 다시 한번 왼쪽을 봤습니다. 윤진혁이 끝까지 잡아냈는데 네, 이수범의 공격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수범 선수가 지금은 블로킹 코스를 굉장히 잘 봤죠. 네. 지금은 직선 쪽에 블로킹이 살짝 비어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로 공을 집어넣으면서 상대 수비수를 어렵게 하고 블로킹을 따돌리고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도 서브를 위해서 김승빈 선수가 원빈 선수 대신에 코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시브에 냈고요.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수범의 이 리시브가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충남대학교 1세트는 지금 계속해서 상대의 플로터 서브가 들어오면 리시브가 길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선수들 좀 더 집중해줘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이광호가 리시브에 냈고요. 윤준영 그리고 왼쪽에서 김영대 그대로 아웃이라는 판정인데 주심은 충남대학교의 득점을 인정했습니다. 네, 블로커 터치아웃이죠. 네. 충남대학교가 19점, 그리고 인하대학교가 24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충남대학교의 손주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5점 뒤져있는 충남대학교. 손주상의 서브. 손주상. 네트 맞고 인하대 진영으로 넘어갔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떴습니다. 블락에 맞고 그대로 아웃되면서 인하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25-19 6점 차이로 인하대학교가 첫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지금까지 연패를 하면서 본인들에게 부족했던 점 완벽하게 보완해서 나왔고요. 또 강점은 살리면서 상대 충남대를 잘 따돌려줬습니다. 반면 충남대학교 좀 장점이던 리시브 라인이 많이 흔들리면서 우선 1세트 많은 범실로 상대에게 1세트를 내줍니다. 네, 인하대학교가 먼저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1-0 먼저 앞서 나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코스프 대학대구 유리그 인하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 인하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가 첫 세트, 세트 초반에는 따라잡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반 이후부터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첫 세트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떻게 보면 충남대학교가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면서 인하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가는데 주력을 했고요. 한국민 선수가 이 틈을 타서 득점을 많은 득점을 올리면서 인하대학교가 첫 세트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1세트는 인하대학교 최천식 감독의 그런 선발 라인업 구성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맞아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리시브 라인 강화를 위해서 투입했던 이수범 선수, 레프트 이수범 선수, 사실 원래는 리베로로 등록됐던 선수죠. 네. 이 선수가 리시브 라인에서 중심을 잡아주면서 리시브 성공률을 상당히 높게 끌어올려줬고 인하대학교 그 결과 리시브 성공률 79%로 거의 퍼펙트한 완벽한 리시브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또한 이수범 선수 공격에서도 팀에서 가장 많은 8득점, 공격 성공률 86%로 충남대를 아주 매섭게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선수가 이수범 선수인데요. 이수범 선수가 신장면에서는 다른 선수들보다는 큰 선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득점 그리고 좋은 리시브까지 보여주면서 인하대학교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수범 선수 굉장히 빠른 공격을 구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상대의 블로킹이나 수비수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에 공략을 해서 더 좋은 득점을 만들어줬고요. 네. 이수범 선수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서 계속 언급했던 한국민 선수도 7득점 공격 성공률 70%로 굉장히 맹활약해주는 모습 있었습니다.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인하대학교고 한국민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한국민 선수 조금은 냉정함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반면 혹시? 충남대학교 지금 리시브 성공률 42%로 다소 좀 저조한 모습이고요. 네. 공격에서도 범실이 좀 많았는데 공격 성공률도 33%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선수들 전반적으로 조금 더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2세트 인하대와 대등한 경기 펼칠 수 있겠죠? 네, 인하대학교의 하덕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2세트가 시작됐고요. 그대로 속공! 첫 득점은 충남대학교가 가져갑니다. 김대윤의 속공 득점. 1-0 먼저 앞서 나가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충남대학교에서는 지금 이광호 선수가 리베로로 들어와 있는데 이 서브 리시브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지워야겠습니다. 네, 1세트에 리베로 한광호 선수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 9학년 이광호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지금도 충남대학교 김영대의 멋진 블로킹으로 한 점 더 따냅니다. 네, 2세트 시작하자마자 연속 득점을 하면서 2-0 먼저 앞서 나가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충남대학교가 금태웅 선수가 가볍게 서브를 넘겨줬지만 바깥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1세트에도 범실이 많았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1세트에 충남대학교 서브 범실도 많았고 리시브 범실도 많았습니다. 범실 줄여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범실로 상대에게 가볍게 쉽게 점수를 주면 안 되겠습니다. 김웅비의 서브. 김웅비의 서브. 리시브에 냅니다. 그리고 토스. 그리고 왼쪽에서 플랫 막혔지만 범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네터치 범실이죠. 네, 인하대학교의 14번 원빈 선수가 범실을 범하면서 3-1 2점차 충남대학교가 앞서갑니다. 충남대학교의 김대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대윤의 서브. 여기서 또 네, 인하대학교의 네. 포지션 폴트 범실인데요. 네,
지금 이쪽 코트에 오면 선수들이 약간은 헷갈리나 봐요. 지금도 이쪽 네. 코트에서 포지션 펄트 범실 나왔고 최천식 감독 어느 선수의 위치가 잘못되었는지 한 번 더 네. 확인을 해줍니다. 네, 화면상으로 잡혔을 때 왼쪽 코트인데 이쪽에 왔을 때 충남대학교도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그렇죠. 경기 초반에 충남대학교 3연속 범실을 했을 때의 네. 그 모습이고요. 저 최천식 감독 지금 선수들 범실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지니까 바로 작전 타임을 불러서 분위기를 끊어주고 한 번 더 선수들과 위치를 확실히 정리해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 바로 작전 타임을 잡아서 분위기를 잡아준다는 것이 오늘 연패를 꼭 끊고 이제 승리를 가져가겠다는 이 최천식 감독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세트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3점 정도의 점수 차이는 사실 괜찮거든요. 하지만 네. 여기서 더 벌어지면 초반부터 따라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끊어주는 게 좀 맞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난 경기에서 셧아웃 패배를 당했을 때 이 세트에서 많이 흔들리면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리시브 잘 받았고요. 다시 한번 한국민이 뜹니다. 블락에 맞고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한국민이 득점 성공합니다. 바로 한 점 따라붙는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의 원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4대2 두 점차 뒤져있는 인하대. 이광호의 리시브 살짝 흔들렸고요. 이 기회를 놓치려는 이수범. 아, 오늘 인하대학교 원빈 선수의 서브가 계속해서 지금 상대의 리시브 진영을 흔들어 놓고 있고 네. 반면 충남대학교는 지금 이광호와 한광호 두 광호가 모두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자, 리시브 잘 받아줘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한 서브는 아닌데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네, 지금은 네트에 걸리면서 범실로 끝나고 마는 원빈 선수의 서브입니다. 네, 5대3 두 점차. 작전 타임 이후에 한 점은 따라붙는 데 성공한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양 서브 리시브 해냈고 왼쪽을 봤습니다. 이수범의 득점 성공. 이수범 선수가 오늘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리베로 박경민 선수의 안정적인 리시브가 있었는데요. 박경민 선수 1세트에도 리시브 성공률 지금 100% 기록 중이거든요. 네. 최천식 감독의 기대에 좀 굉장히 잘 응해주고 있습니다. 네, 한국민의 서브입니다. 한국민의 강한 서브 이강호 리시브 해냈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떴습니다. 살짝 흔들렸지만 살려내는 인하대학교. 왼쪽에서 공격 하지만 길었습니다. 네, 이번에 좀 많이 벗어나는 모습이었죠. 네, 이수범 선수가 상대 블로킹 이 벽을 조금은 많이 의식을 했을까요? 네, 좀 밀어내서 상대 블로킹 터치아웃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지금 네. 약간 많이 홈런성 타구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대4 두 점차. 김영대의 서브였고요. 김영대의 서브 그대로 한국민이 내리꽂고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한국민의 공격 성공. 네, 한국민 선수 오늘은 상대 블로킹이 몇 명이 따라와 있거나 굴하지 않고 지금 본인의 컨디션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득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2세트도 1세트와 마찬가지로 세트 초반에 팽팽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민의 강한 서브 그리고 왼쪽에서 떴습니다. 금태용의 득점 성공. 금태용의 득점을 가져가면서 두 점차 점수차가 좁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1번 박민엽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두 점 앞서 있는 충남대학교. 이수범의 리시브 다시 한번 그대로 떴습니다. 그냥 막아냈고요. 됐어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손주상 수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덕호 왼쪽에서 쏩니다. 자, 지금도 수비 됐는데요. 네, 다시 한번 왼쪽인데요. 아, 여기서 박경민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하는데요. 김태용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김태용 선수 지금은 3인 블로커가 떴는데 네. 좀 무리하게 공격을 시도하지 않고 공을 잘 달래서 때려준 것이 오히려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네, 8대5 석점차 앞서 있고요. 네, 여기서 서브를 이수범 선수가 약간 길다고 판단하고 바로 피했습니다. 네, 사실 이수범 선수가 지금은 받으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아웃이라고 신호를 잘 줬죠. 이렇게 네. 같이 뛰는 선수들도 웜업존에 있는 선수들이 아웃이다, 인이다 판단을 미리 해주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8대6 두 점차 뒤져있는 인하대학교고요.
아니요, 충남대학교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살짝 넘겨준 공 한국민이 끝까지 잘 받아냈고 네트 맞고 충남대학교에게 다시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손주상 1대1에서 완벽하게 이겨내는 김웅빈입니다. 네, 오늘 충남대학교 손주상 선수의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아, 김웅빈 선수가 또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손주상 선수를 홀로 가로막았습니다. 네, 바로 1대1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김웅빈이고요. 송원근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살려내고 리시브 살짝 길었지만 윤준혁이 센스 있게 바로 넘겨놨습니다. 그렇죠. 1세트도 이렇게 리시브가 길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네. 힘들게 속공으로 연결하면 상대 수비수가 걷어올리고 또 공을 가지고 오려니 오버넷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인 직접 패스 페인팅으로 해결하는 윤준혁 선수였습니다. 네, 윤준혁의 서브 이어지겠습니다. 리시브 이번에는 길었습니다. 이나대가 길었고요. 잘 막아냈고 속공 성공을 합니다. 원빈. 네, 지금은 세터 하덕호 선수와 또 원빈 선수의 재치가 굉장히 빛났죠. 상대 블로커들이 헤매고 있는 사이에 속공을 뒤집어 넣어서 한 점 더 만들어줍니다. 네, 9대8 한 점 차 하덕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요. 이 서브는 안쪽에 들어옵니다. 김태훈 선수가 자리를 지키다가 길다고 생각해서 뺐는데요. 네, 지금도 충남대 선수들이 사실 아웃이라고 콜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김태형 선수도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 아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이드라인에 물려서 잘 들어오는 서브였죠. 네, 9대9 동점이 됩니다. 충남대학교 이기범 감독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작전 타임 요청. 지금 계속해서 완벽하게 실점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아쉬운 상황에서 실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기범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들을 조금 다독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충남대학교 경기력이 완전히 밀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조금씩 계속해서 반전의 여지가 보이고 또 리드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한 끗씩 지금 어긋나서 충남대 선수를 실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범 감독 선수를 한번 불러 모아줬고요. 네. 자, 반대로 인하대학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김대윤이 속공에 성공합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바로 득점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가져오는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의 금태용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금태용의 강서브 리시브에 냈고 토스 그리고 왼쪽에서 한국민 득점 성공. 인하대학교에는 네. 한국민이 있습니다. 한동민 선수 아주 좋은 득점 만들어줬고요. 사실 지금 리시바논 과정에서 김웅비 선수와 박경민 선수가 부딪혔어요. 네. 머리 쪽을 좀 아프게 부딪혔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지금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선수들 네. 부상 생기지 않도록 서로 콜사인 잘하고 조심해줘야겠습니다. 네, 시즌은 길기 때문에요. 김웅비의 서브는 리시브 잘 해냈고 다시 한번 왼쪽에서 공격 그대로 아웃이라는 선심들의 판정 그리고 주심은 터치 아웃이라는 판정을 내립니다. 네, 지금은 한국민 선수 손에 맞고 나갔죠. 네. 충남대 득점이고요. 네, 주심의 눈에서 가장 가까이서 썼기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다. 김대윤의 서브. 김대윤의 서브. 들어왔어요. 김대윤의 서브는 안쪽에 꽂힙니다. 김대윤이 서브를 성공하면서 12대10. 두 점차 벌려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올 시즌 충남대가 달라진 모습. 한 세트를 먼저 내줬지만 선수들 전혀 위축되는 모습 없거든요. 네. 2세트도 마치 첫 세트를 치르는 듯이 지금 기세를 잃지 않고 자신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1세트는 완전히 잊은 모습이에요. 네, 리시브 잘 됐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한국민이 중앙 지역에서 공격에 성공합니다. 12대11. 네, 지금은 세터 하덕호 선수 한국민을 중앙으로 불러들여서 타점을 잘 살려서 내리 꽂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 선수들 좀 신이 난 모습이에요. 이나대 선수들. 네. 다시 한번 원민의 서브. 리시브가 살짝 흔들리는 듯 했지만 속공까지 연결을 잘 해냅니다. 네. 충남대도 속공을 굉장히 즐겨하는 팀이거든요. 박민혁 선수 지난 경기에서도 속공과 블로킹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네. 오늘도 좋은 속공 득점 하나 만들어줍니다. 네. 13대11 두 점차 앞서가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충남대학교의 손주상 선수가 아니죠. 손주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손주상의 서브 리시브 살짝 길었지만 살려냈고요. 한국민의 득점 성공.
네, 한국민 선수 지금도 충남대 블로커 박민엽 선수가 따라오는 속도가 좀 늦었거든요. 네. 박민엽 선수가 채 뜨기도 전에 먼저 공을 내리 꽂으면서 손쉽게 득점 만들어 줍니다. 네, 양 팀이 빠르게 득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국민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13대 12 한 점차 뒤져 있는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민의 서브는 길었습니다. 네, 한국민 선수 오늘 지금 공격 컨디션은 거의 최상으로 절정으로 올라와 있는데 서브 네. 감각은 아직 좀 덜 올라온 그런 모습이네요. 네,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을 때 자신이 자제하는 모습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충남대 김영대의 서브. 네, 김영대의 서브. 김웅비가 리시브에 냈고 왼쪽을 봤습니다. 이수범 막아냈고 다시 한번 하더코. 이수범 잡아냈고요. 자, 살려내는 충남대학교. 박경민 하더코.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한국민의 공격 성공. 14대 13 한 점차. 네, 지금은 충남대학교 금태용 선수 블록킹 높이가 좀 낮았어요. 점프하면서 내려가는 와중에 이제 한국민 선수가 공을 내리 꽂으면서 오늘 한국민 못 막는다면 인하대학교 정말 무서운 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국민과 이수범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범의 서브 넘어가지 않았고 그대로 왼쪽에서 금태용이 마무리를 합니다. 네, 충남대학교 지금은 중앙에서 박민엽 선수가 블로킹 잘 따돌려줬고 속공을 적절한 타이밍에 뜨면서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도 마무리가 잘 끝나는 충남대학교입니다. 네, 김지은 선수가 서브를 위해서 코트 안쪽으로 투입이 됐고요. 충남대학교의 김지은의 서브입니다. 이수범 다시 한번 속공. 리시브 디그에 냈고요. 다시 한번 공격에 성공하는 금태용. 아, 금태용 선수 지금의 공격은 정말 큰 한 점인데요. 네, 16대 13 석점차 앞서 나가는 충남대학교. 인하대학교의 최천식 감독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합니다. 최천식 감독은 오늘 2세트를 지켜보면 조금이라도 점수차가 벌어지게 되면은 선수들을 바로 불러놓는 바로 불러모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충남대가 16점에 올랐기 때문에 세트 후반으로 지금 경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한국민 선수가 공격을 잘 해주고 있고 인하대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점수는 더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여기서 선수들의 뭔가 수비 집중력을 발휘해서 디그 반격이라든지 아니면 블로킹, 서브 등 무언가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이기범 감독은 계속해서 오늘 경기 내내 웃으면서 선수들을 다독여주고 있어요. 감독 입장보다는 조금은 좀 친한 형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기범 감독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선수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네, 김지현의 서브 박경민 다시 한번 올려주고 한국민을 받습니다. 한국민의 득점 성공. 네, 오늘 경기 정말 웬만해선 한국민을 막을 수 없는 그런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민을 막지 못한다면은 충남대학교 오늘 경기 많이 힘들 거고요. 한국민이 계속 살아나면서 인하대는 가볍게 그리고 쉽게 경기를 풀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송원근의 서브. 송원근의 서브. 이광호 리시브 살짝 길었지만 윤준영이 넘겨줬고요. 한국민이 리시브 잘 해냈고. 자, 받았어요. 네,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가 왼쪽에서 공격. 네, 여기서는 범실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네터치 범실이 지적됐는데요. 네. 선수들 블로킹 뜨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네트를 건드린 것으로 보이고요. 17대 14 석점차 원빈 선수가 네터치 범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에게 서브가 주어졌습니다. 윤준혁의 서브 올려주고 그대로 속공. 원빈의 속공 블락 맞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인하대학교가 한 점 따라 붙는 데 성공을 합니다. 바로 범실 이후에 공격에 성공하면서 분위기 자체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17대 15, 두 점차, 점수차는 조금 벌어져 있지만 분위기는 아주 팽팽합니다. 속공을 막아냈지만 범실이 있었습니다. 예, 공격하는 과정에서 계속 범실이 나온단 말이죠. 네, 지금은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인하대학교 이번에도 범실로 점수를 잃었고요. 네. 충남대학교는 이전 상황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수비에 대한 집중력 굉장히 좋아요. 볼 커버가 잘 되고 있고 네. 금태용의 서브도 잘 들어가야겠죠. 금태용의 서브는 하지만 멀리 빗나갑니다. 네, 아주 큰 범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8대 16 이기범 감독이 살짝은 아쉬워하는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네, 지금 인하대가 계속해서 중요한 상황에서 범실로 주춤하고 있을 때 충남대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같이 범실로
발목이 잡히면 안 되겠습니다. 네, 김웅비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웅비의 강한 서브 리시브 길었고요. 그대로 다이렉트 킬. 인하대학교가 득점을 가져갑니다. 아, 김웅비 선수 오늘 사실 공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조용한 모습이었는데 네. 서브에서 본인의 역할을 해주고요. 네. 최천식 감독 여기서 김웅비 선수 대신에 김성수 선수를 투입해서 네, 4학년에 김성수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네, 동점을 노려봅니다. 네, 18대 17, 한 점 차. 김성수의 서브, 리시브 해냈고 윤준혁 그리고 오른쪽에서 떴습니다. 다시 한번 살려내는 충남대학교고요. 반대쪽을 봅니다. 왼쪽에서 블락 맞고 아웃되면서 충남대학교가 득점을 성공합니다. 김영대. 네, 사실 이기범 감독 오늘 작전이 무엇이었냐면 네. 이제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 블로킹이 좋은 곳을 피해서 때리자는 것이었는데 네. 그 중심에 사실 한국민 선수가 있었어요. 이기범 감독이 캐코에서 프로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현대제철에서 실업 선수 생활을 할 때 네. 이나대 선수들과 이렇게 연습 게임을 하면 한국민 선수 블로킹이 정말 좋았다고 해요. 네. 네, 올 시즌에도 한국민 선수 블로킹 감각이 좋은데 지금 그쪽을 피해서 김영대 선수가 때렸던 게 통했고 지금 이번에 서브까지 들어가는 모습이죠. 네, 윤준혁의 서브 에이스를 9번에 김 헌수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성공하면서 한 점 더 달아나는 데 성공하는 충남대학교입니다. 네, 원포인트 서버의 역할이라면 상대의 리시브를 흔드는 게 가장 큰 주요 역할인데 네. 이렇게 득점까지 만들어준다면 감독이 미소 짓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분위기 유지하면서 20점 고지를 먼저 밟았습니다. 하지만 범실로 이어지면서 한 점 헌납하는 충남대학교. 20대 18, 두 점 차입니다. 조금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남대학교가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본인들의 발로 차버리고 있단 말이죠. 네, 이제 이나대도 이에 질세라 또 서버로 김승빈 선수를 투입해 줍니다. 네, 김승빈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이 됐습니다. 잘 막아냈고요. 그대로 속공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속공 범실입니다. 네트를 맞고 그대로 본인들의 코트로 돌아왔기 때문에 포인트 범실이 됐죠. 네, 20대 19 한 점 차까지 따라붙는 인하대학교. 여기서 범실은 양팀 모두 정말 치명적입니다. 범실을 없애야겠습니다. 네, 이번 공격 중요합니다. 여기서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한 점 달아나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원포인트 서버들이 한 차례씩 나와서 좋은 득점을 연결하는 과정까지는 좋았는데 범실을 한 차례씩 범하면서 원점이 됐어요. 21대 19, 점수차는 두 점차 그대로 유지되고요. 박경민의 리시브 네, 오른쪽 한국민을 받습니다. 한국민의 득점 성공. 한국민 선수 정말 상대 블로킹을 뚫어내는 능력이 오늘 정말 최고치에 달한 것 같습니다. 네, 한국민 선수 오늘 공격 집중도는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브에서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서브는 어떨까요? 네, 21대 20 한국민의 서브. 자, 맞춰서 달래 때려줍니다. 20에 냈고요. 토스해주고 오른쪽에서 손주상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지금도 철저히 블로킹 낮은 곳, 블로킹이 없는 곳으로 공을 보내고 있는 충남대학교고요. 네, 두 점 차 유지하는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의 17번 김영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영대의 서브 리시브에 냈고요. 다시 한번 속공, 득점 성공하는 송원근. 인하대학교가 점수 차가 벌어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고 있고요.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아쉬운 상황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 두 팀 모두 누가 잘한다, 잘 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용호상박이고요. 네. 자, 이수범의 서브 길었어요. 길었습니다. 송원근이 밀어넣습니다. 22대 22 동점까지 추격을 허용하는 충남대학교 그리고 추격에 성공을 하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이기범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하는데요. 이제 20점이 넘어선 상황에서 동점까지 허용을 하는 충남대학교이죠. 네, 지금 인하대학교가 계속해서 지금 송원근 선수의 연속 범실로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드디어 분위기를 흐름을 가져왔거든요. 네. 아, 충남대학교는 1세트부터 이어진 이렇게 길게 넘어가는 리시브. 경기가 끝난 후에 경기 결과를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네. 굉장히 뼈아프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리시브를 가장 먼저 재정비해줘야겠습니다. 네, 코트 네트 쪽에 가깝게 붙인다는 것이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리시브를 조금 안정적으로 달래야 되는 충남대학교고요. 인하대학교는 한국민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공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시브 냈고 왼쪽에서 블락 성공하는
인하대학교 송원근입니다. 주먹을 불 끈지고 코트를 돌고 있습니다. 22점이 넘은 상황에서 역전에 성공하는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충남대 코트의 분위기가 다소 무거워졌는데요. 네, 여기서 살짝 흔들렸지만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금태용 볼락 맞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충남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 금태용 선수 지금 득점은 정말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는 그런 득점입니다. 연결이 상당히 어렵게 됐는데도 네. 책임지고 끝까지 득점 만들어주면서 상대에게 세트 포인트를 허용하지 않았죠. 네, 충남대학교 이번 세트 허용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띄워주고 한국민! 한국민의 공격 성공을 합니다. 네, 지금 블로커 터치 아웃이죠. 네, 오늘 한국민 선수를 진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4대 23, 한 점차. 그리고 인하대학교가 세트를 가져가는데도 한 점. 자, 우선은 송환근 선수를 빼주고 홍기선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네, 홍기선의 서브 20회 냈고요. 토스해주고 왼쪽에서 떴습니다. 서민 블로커 막아냈고 다시 한번 왼쪽에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서로 경합 과정 다시 한번 인하대학교가 공격을 가져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아웃되면서 충남대학교가 듀스를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은 충남대 블로커들의 승리입니다. 지금 네. 김성수 선수가 블로커 쳐내기를 시도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로커들이 바로 손을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그냥 그대로 밀려나가면서 아웃이 됐고 듀스로 이어졌습니다. 네, 서로의 눈치 싸움에서 성공을 거두는 충남대학교고요. 윤준혁 세터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윤준혁의 서브 이수범 올려주고 한국민이 떴습니다. 하지만 막아내는 금태용. 자, 오늘 드디어 한국민을 한 번은 막아내는 충남대학교. 그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게 정말 중요한 때 한 번 나와줬습니다. 네, 정말 소름이 돋는 타이밍에 한 번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윤준혁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윤준혁의 서브 박경민 다시 한번 선택은 왼쪽을 봤어요. 볼락 맞고 바깥쪽으로 아웃되면서 인하대학교가 다시 한번 듀스를 만들어냅니다. 조금만 아쉬워하고 있는 김대윤 선수고요. 인하대학교의 3번 하덕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덕호의 서브 리시브에 냈고 크로스 왼쪽에서 떴습니다. 손주상 볼락이 맞았지만 자, 커버됐어요.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손주상이 달려옵니다. 네트 맞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인하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지금은 손주상 선수에게 가는 공이 두 번 모두 연결이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네. 손주상 선수가 본인의 기술을 다 살려서 처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웠고 인하대학교 26대 25로 다시 역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점차 역전에 성공하는 인하대학교. 서브 리시브 해냈고 그대로 속공 맞고 안쪽에 떨어지면서 인하대학교가 2세트를 가져갑니다. 아, 인하대학교 블로커들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귀신 같은 그런 타이밍으로 블로킹을 잡아주면서 2세트까지 2세트 팽팽한 승부 끝에 2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27대 25 2세트 인하대학교가 듀스 접전 끝에 가져가면서 2대 0 앞서 나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인하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체육관이고요. 듀스 접전 끝에 2세트를 인하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25대 25, 20점의 고지는 충남대학교가 먼저 밟았는데 22점을 넘어가면서 인하대학교가 추격에 성공을 했고 듀스까지 만든 이후에 결국에는 2세트를 인하대학교가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2세트의 승자는 인하대학교가 됐지만 2세트 경기 그 내용을 놓고 보면 충남대와 인하대학교, 또 인하대와 충남대학교 어느 팀이 2세트를 가져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두 팀 모두 정말 쟁쟁한 그런 공격력, 그런 경기력 보여줬죠. 네, 그렇습니다. 듀스 상황에서 한국민 선수가 처음으로 막히면서 중남대학교가 이번 세트는 가져가겠구나라는 분위기가 살짝 돌았었는데 인하대학교가 결국에는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를 하면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이 점에서는 경기 중반에 나왔던 세트 중반에 나왔던 중남대학교의 리시브가 불안한 점, 이런 점들도 추격의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충남대학교는 지금 리시브가 길면서 연결이 조금씩 부정확해지고 있고 그 결과 팀의 주포 오늘 가장 큰 역할을 해줘야 됐던 손주상 선수가 사실 2세트에도 1득점 공격 성공률 17%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인하대 블로커와 수비수들이 손주상 선수를 잘 분석을 해서 잘 막아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네. 아, 또 인하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한국민 선수 2세트에 9득점, 공격 성공률 90%를 기록했는데요. 네. 2세트 후반에 그 듀스 과정에서 블로킹 하나 막힌 것 외에는 모든 공격을 다 성공시켰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정말 팀의 승리를 이끈 해결사 역할, 내가 돌아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네, 인하대학교가 연패는 더 이상의 연패는 없다는 자신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번 경기고요. 충남대학교는 조금 더 연승, 그리고 오늘 경기까지 이기게 되면은 자신들의 목표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모습인데 조금은 1, 2세트 상당히 못했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충남대학교 지금 뭐 디그 반격도 괜찮고 수비 집중력도 괜찮고 물론 리시브는 흔들렸지만 어택 커버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네. 다만 지금 공격 성공률이 한 번 떨어져서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네. 자, 1세트의 공격 성공률 33%, 2세트의 41%, 여전히 저조한 편이고 자, 중심에 있는 손주상 선수가 공격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득점을 풀어줘야 승산이 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세트는 충남대학교가 먼저 윤준혁의 서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리시브 어렵게 해냈고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때렸습니다. 하지만 골라게 막히면서 충남대학교가 3세트도 먼저 득점엔 성공을 합니다. 김대현의 좋은 블락. 김성수가 막혔고요. 윤준혁이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윤준혁의 서브 리시브 해냅니다. 다시 한번 원빈의 속공 막아냈고요. 세 번의 금태용 들어갑니다. 충남대학교가 3세트도 먼저 연달아 득점 성공하면서 점수차를 벌려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지금 손주상 선수 쪽이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금태용 선수나 김대윤, 김영대 선수 쪽에서 지금 득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와 팽팽하게 겨룰 수 있게 되겠고요. 네, 다시 한번 박경민의 리시브 왼 오른쪽에서 한국민이 득점을 성공합니다. 지금도 블로커 터치아웃이죠. 자, 한국민 선수 오늘 공격에서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의 홈팬들 앞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민이고요. 다시 한번 서브는 리시브에 냈고 윤준혁, 그리고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하는 금태용. 금태용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3-1 두 점차 점수 차이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대 이기범 감독 오늘 경기에 앞서서 손주상 선수의 좀 비중을 오늘은 높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밝혔는데 네. 지금 금태용 선수 쪽이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금태용 선수를 다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고요. 네, 리시버 흔들리면서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가 공격을 했었고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한국민이 뜹니다. 한국민의 득점 성공. 자, 한국민 선수 상대 블로커 위에서 내리꽂는 타점. 저런 타점은 쉽사리 막을 수가 없죠. 네, 한국민 선수가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충남대학교의 코트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용, 다시 한번 윤준혁이 손주상을 봤습니다. 손주상의 공격은 여기서도 리시브는 디그는 해냈는데 좀 구점에 걸리면서 충남대학교가 득점을 가져갑니다. 네, 손주상 선수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시도한 공격 무조건 성공으로 이어졌어야 했는데 좀 행운의 득점을 가져오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죠. 네, 4-2 두 점차 앞서 나가는 충남대학교. 10번에 김대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대윤의 서브 리시브에 냈고요. 코트 앞쪽에 붙여줍니다. 블락 맞고 나가면서 이수범 선수의 공격 성공. 4-3 한 점차. 점수 차이가 좁혀지지는 않고 있고요. 벌어지지도 않고 있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다시 원빈 선수의 서브인데요. 충남대 리시브 라인 긴장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2세트에도 좋은 활약 보여줬던 원빈의 서브거든요.
금태훈 리시브 살짝 길었지만 살려냈고요. 다시 속공 이어졌지만 볼락이 맞고 안쪽으로 손주상 막아내는 인하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에서 이수범. 자, 걷어 올렸어요. 금태훈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손주상. 손주상의 공격 성공. 손주상이 결국에는 득점을 성공을 하면서 5대3 2점 차 유지가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잡히는 모습은 이제 인하대 선수들 그리고 최천식 감독, 충남대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더블 컨택 범실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어필이었는데 네. 충남대 득점으로 그대로 이어지고요. 네, 손주상의 공격 이어졌고요. 오른쪽에서 한국민. 한국민이 꺾어 때려왔지만 코트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아웃이 됩니다. 지금 인하대 최천식 감독 한번 작전 타임을 불러서 선수들을 모아주는데요. 지금 사실 한국민 선수에게 가는 토스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한국민 선수가 이제 본인의 한번 기술을 가지고 한번 많이 틀어서 때려봤는데 지금 사이드라인을 벗어나는 모습이었고 좀 토스, 세터의 토스나 아니면 다른 수비수들의 2단 연결이 정확하지 않았을 때 네. 어떻게 공을 좀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천식 감독, 한국민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최천식 감독은 경기 세트 초반이건 후반이건 석점차 정도가 벌어지면은 오늘 계속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하면서 선수들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충남대학교가 상대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팀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손주상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손주상. 손주상의 강한 서브 리시브 냈고 토스해주고 오른쪽에서 한국민 코트 안쪽에 꽂아 넣었습니다. 네, 지금도 한국민 선수의 타점을 살려주는 토스로 한국민 선수가 좀 손쉽게 득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네. 자, 추격에 다시 시동을 거는 인하대학교입니다. 네, 한국민이 서브를 이어서 준비하겠습니다. 한국민의 서브. 이강호의 리시브 불안했고요. 그대로 다이렉트 킬 성공을 하는 송원근. 네, 지금 한국민 선수가 계속해서 좀 강한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한 선수인데 오늘 서브 감각이 좋지 않으니까 이전 세트부터 서브를 맞춰 때리고 있어요. 지금 충남대 리시브 라인은 강 서브를 생각하고 좀 뒤로 많이 빠져 있었는데 서브가 짧게 오면서 많이 불안해졌고요. 네, 다시 한번 리시브 살짝 길었습니다. 리시브가 살짝 계속 긴 것들이 충남대학교에게 오늘은 많은 실점을 가져가고 있어요, 충남대학교. 네, 지금 세터 윤준혁 선수가 길게 넘어온 리시브를 커버해주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네. 결국은 리시브 라인이 버텨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민의 서브, 이번엔 강하게 윤준혁이 받아줬고 그대로 왼쪽에서 공격, 그대로 아웃되면서 인하대학교가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김영대 공격이 바깥쪽으로 많이 벗어나면서 역전에 허용을 했고요. 이기범 감독이 충남대학교 선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기범 감독의 작전 타임입니다. 충남대학교가 석점차까지 앞서 있었는데 넉점을 연거푸 실점을 하면서 역전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더욱 안 좋아진 상황은 지금 계속해서 서브 감각이 좋지 않던 한국민 선수가 연타를 몇 번 구사하고 이제 좀 자신감을 되찾은 뒤에 계속 연속 득점이 이어지니까 이제 강한 서브를 때리면서 서브 감각까지 지금 되찾고 있단 말이거든요. 네. 아, 충남대학교 여기서 계속해서 실점을 하고 끊어내지 못한다면 오늘 경기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민 선수의 서브 턴 지금 반드시 넘겨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민의 서브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리시브. 자, 한국민 서브 감각 찾았어요. 네,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은 코트 안쪽으로 버텨줬고요. 자, 다시 한번 세팅해야죠. 다시 한번 왼쪽을 봤습니다. 왼쪽에서의 공격은 인하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네, 김영대 선수 공격이 많이 벗어났죠. 아, 김영대 선수 지난 경기에서는 금태용 선수보다도 많은 득점으로 한 축을 책임져줬는데 오늘은 공격 정확도가 좀 다소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8대6 2점 차 점수 차이를 벌리는 데 성공하는 인하대학교입니다. 한국민의 강한 서브 이경호가 잘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손주상이 뜹니다. 손주상이 공격 성공하면서 한 점 따라가는 데 성공하는 충남대학교. 네, 충남대학교 비록 리드를 내주고 연속 득점으로 상대에게 허용했지만 점수를 하지만 지금 한 점 차면 아직 괜찮습니다. 세트 초반이고 네.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선수들 긴장해서 플레이를 이어줘야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떴고요. 김성수가 공격을 성공하면서 점수 차이를 유지시킵니다. 9대7.
아, 지금 인하대학교는 김성수 선수의 투입도 지금 완벽하게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김웅기 선수가 공격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김성수 선수를 투입한 게 지금 좋은 카드가 됐고요. 네, 이수범의 서브 다시 한번 왼쪽에서 금태용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네, 철저하게 상대 블로킹을 이용해서 쳐내기 공격 만들어내는 금태용 분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9대 8 한 점 차고요. 계속해서 따라가야 하는 충남대학교 박민엽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박민엽의 서브 다시 한번 속공 막아내는 충남대학교 다시 한번 넘겨냈고요.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그대로 벗어나면서 아 하지만 블럭이 맞고 나갔다는 판정을 내리는 주심인데요. 네, 충남대 선수들은 우선 맞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충남대학교 선수들은 계속 맞지 않았다고 하는데 주심은 확고합니다. 네, 몇 번 선수가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는 이기범 감독과 또 충남대 선수들이거든요. 네, 금태훈 선수가 주심에게 어필을 해보고 있고 조금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블로커들이 지금 모두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맞았는지 네. 주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자 하는 지금 충남대학교 진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기범 감독과 금태용 선수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네, 지금 다시 한번 주장만이 네. 가서 주심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태용 네. 선수가 주심과 이기범 감독 사이를 오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네, 경고를 줍니다. 금태훈 선수 그리고 이기범 감독도 상당히 선수들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충남대 입장에서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자, 어떤 블로커가 손에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경기는 진행되겠습니다. 경기가 체결됐고 네, 손주상의 공격은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충남대학교는 지금 자신들이 좀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판정은 일단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충남대 네. 선수들 다시 집중력을 높여서 경기에 임해줘야겠고요. 네. 다시 한번 왼쪽에서 공격 성공을 해내는 금태용. 금태용 선수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선수들 사이에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어요. 11대 9 두 점 차. 윤준혁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윤준혁의 서브 리시브에 냈고 오른쪽 한국민을 봅니다. 한국민의 공격 성공. 한국민의 공격을 성공하면서 11대 9 석점차 달아나는 인하대학교입니다. 네, 지금 한국민 선수가 공격을 시도하기 전에 블록킹 이미 자리를 잡고 떠야 되는데 지금은 따라오는 과정이 조금 늦었고요. 네. 자, 리시브 흔들리죠. 네, 다시 한번 밀어넣습니다. 막아냈고요. 올려주고 뒤쪽에서 떴습니다. 그대로 네, 터치아웃 득점 네, 터치 인정하는 인하대학교. 자, 인하대학교 지금 한국민뿐만 아니라 이수범, 김성수 또 중앙에서 원빈, 송원근 등 여러 선수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수월하게 경기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올려졌고요. 윤준혁 왼쪽을 봤습니다. 하지만 블락에 걸렸습니다. 한국민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네, 지금 원빈 선수와 한국민 선수가 블로킹 벽을 잘 쌓아줬는데요. 네. 네, 이기범 감독 한번 선수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내심호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상대의 블로킹이 가장 높은 쪽으로 공이 갔기 때문에 손주상 선수가 처리하는데 약간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기범 감독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기범 감독이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팀 분위기를 살려줄 필요가 있겠고요. 조금 더 파이팅을 불러넣고 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네, 지금 5점 차로 뒤져있는 충남대학교. 하지만 지난주 경기대회 경기에서 세트 후반에도 5점 차, 4점 차를 극복하고 역전승을 만든 적이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네. 끝까지 플레이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넣기. 하지만 블락에 걸렸습니다. 한국민이 블락에 성공합니다. 오늘 인하대학교는 한국민 선수가 완벽하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는 이 한국민 선수를 공략을 해내지 못하고 있고요. 충남대학교 오른쪽에서 금태용
살려내는 인하대학교. 다시 한번 한국민이 뜹니다. 한국민의 득점 성공. 16-9. 네, 지금 점수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충남대학교 네. 지금 공격수들과 그 세터 간의 그런 호흡, 공격수들에게 가는 공이 지금 완벽하게 세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계속해서 연타로 공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정확하게 세팅해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막아내는 인하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입니다. 안쪽에 들어갑니다. 김성수의 공격 성공. 아, 지금은 충남대학교 김영대 선수의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충분히 수비할 수 있는 공이고 들어오는 공이었거든요. 네. 네, 판단을 할 때도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 충남대학교고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손주상 막아냈고 다시 한번 왼쪽을 봤습니다. 김성수 다시 한번 살려내는 됐어요. 충남대학교 손주상입니다. 손주상의 득점 성공. 충남대학교가 오랜만에 득점 성공하면서 10점의 고지를 밟습니다. 네, 지금도 손주상 선수 정말 처리하기 힘든 오픈 공격이었는데 영리하게 한 점 가져와 주면서 10점 고지에 오르는 충남대학교죠. 네, 금태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해보고요. 김태훈의 서브. 박경희 잘 막아냈고 그대로 속공. 볼락에 맞았지만 바깥으로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인하대학교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인하대학교 지금 리시브 라인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특히 리베로 박경민 선수가 정말 안정적으로 지금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인하대를 흐트러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윤준혁 뒤쪽에서 시간차. 하지만 살려내는 인하대학교. 이광호, 윤준혁 그리고 손주상까지 그대로 라인 바깥쪽으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인하대학교가 한 점을 더 가져갑니다. 네, 손주상 선수 지금 사실 대각코스 공략은 굉장히 좋았는데 네. 아쉽게 사이드라인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19-10 9점 차. 김대윤, 윤준혁 왼쪽을 받고요. 밀어넣기 그대로 바깥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네, 지금 충남대 선수들 상대 블로커를 너무 의식하고 있어요. 블로킹을 피해서 때리다 보면 지금 인하대 블로커들이 길목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범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있게 때려줘야 돼요. 다시 한번 속공 성공합니다. 김대윤 선수처럼 말이죠. 네, 김대윤 선수가 속공에 성공을 하면서 11점. 그리고 서브를 위해서 교체가 됩니다. 김헌수가 서브를 위해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봐야죠, 충남대학교. 20-11 9점 차. 그 역할을 김원수가 해줘야 됩니다. 네, 원포인트 서버 리시브 해냈고요. 한국민을 봅니다. 한국민이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한국민 선수 정말 체공력도 좋고 점프력 좋고 상대 블로킹 위에서 저렇게 내려꽂는 그런 공격은 알고도 막기 힘듭니다. 정말. 네, 한국민 선수가 좋은 공격 성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하대 진영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고 원빈의 서브 주의해야죠. 짧게 떨어집니다. 리시버 불안합니다. 반대쪽으로 바로 넘어갔고 인하대학교는 한국민이 뜹니다. 막아내는 충남대학교. 다시 한번 김영대 공격에 성공을 합니다. 김영대 선수가 오랜만에 공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사실 지금도 원민 선수의 목적타 서브가 너무 잘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네. 인하대 득점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충남대 선수들 수비 집중력 끝까지 발휘해줘서 한 점 가져왔고요. 자, 손주상 서브 중요합니다. 네, 21-12 9점 차 뒤져있는 손주상의 서브. 그대로 서브 에이스 성공을 합니다. 네, 충남대학교에겐 손주상이 버티고 있습니다. 21-13. 점수 차이는 아직 벌어져 있지만 포기하기엔 이른 점수입니다. 네, 충남대학교 지난 경기대회 경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사실 역전승의 발판이 마련됐던 게 바로 손주상 선수의 서브 에이스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자, 최천식 감독도 분명 지난 경기를 복귀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그 부분을 알고 있었을 테고 네. 지금 8점 차고 인하대가 4점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손주상 선수의 서브가 계속된다면 또 흐름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손주상 선수의 서브 리듬 한번 빼앗고자 지금 작전 타임을 한번 활용해서 선수들에게 리시브 라인 재정비 주문합니다. 네, 21-13 8점 차 뒤져있는 충남대학교. 손주상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한번 보여주면서 한 점 더 추격에 성공을 했고요. 손주상이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손주상의 강한 서브! 하지만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22-13 조금은 힘든 점수 차이가 되고 있는 충남대학교고요. 인하대학교 9점 차 앞서 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세터 하덕호 선수가 나가고 홍기선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요. 네, 김승빈 선수가 서브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김승빈의 서브, 이광우 리시브, 짧아요. 윤준혁 다시 한번 뒤쪽에서 살려내는 인하대학교. 다시 한번 뒤쪽에서 떴습니다. 하지만 블락이 막혔고요. 살려내는 인하대학교. 하지만 안쪽에 떨어졌다는 판정입니다. 홍기선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23-13 10점 차까지 벌어지는 오늘 경기 3세트입니다. 자, 인하대학교 이제 세터까지 득점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이기범 감독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가 이렇게 한 번에 분위기가 넘어간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겠죠. 자, 지금도 김영대 공격 범실이고요. 네. 자, 충남대 선수들 계속해서 이제 세트 후반 점수가 크게 벌어지면서 공격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매치 포인트 가져갑니다. 네, 인하대학교가 이제 오늘 경기 한 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고 손주상이 오른쪽에서 범실이 나오면서 인하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3세트 25-13 3세트까지 가져가면서 기분 좋은 셧아웃 승리를 거둡니다. 연패를 끊어내는 인하대학교입니다. 네, 인하대학교 3연패에 빠진다면 정말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 절대 승리를 빼앗길 수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던, 연승을 달리고 있던 충남대를 상대로 기분 좋은 3-0 셧아웃 완승 걷어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연패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연승팀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기세가 좋은 팀을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긴장을 많이 했을 텐데 셧아웃 승리를 가져가면서 자신들 오늘 이번 리그에 조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기점을 마련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숙제 모두 해결해왔죠. 리시브 불안과 공격력에서의 한국민의 부활 모두 해결해왔고요. 반면 충남대학교 좀 많이 길게 넘어가는 리시브 범실이 많았고 또 후반에는 공격 범실도 많이 나왔습니다. 해결사 손주상 선수가 하루빨리 부활을 해줘야 또 그 다음을 생각해볼 수 있는 충남대학교죠. 네, 그렇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인하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 인하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했습니다. 3-0 인하대학교가 완승을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 중계진의 캐스터 정현우였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 최연영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나서 네, 오늘 경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승장을 만나볼 수밖에 없겠죠. 인하대학교가 3-0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최천식 감독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인하대학교가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승장 최천식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승리 소감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뭐 연패를 끊어서 일단 기분 좋고요. 오늘 뭐 이수범 선수나 박경민 선수 또 한국민 선수가 중국에서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3대 0의 승리를 거둔 것 같고요. 특히 하덕구 선수가 홍기선 선수가 흔들렸을 때 들어가서 세팅을 잘 해줘가지고 오늘 뭐 무난하게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세트에는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석점차가 벌어질 때마다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하면서 선수들을 다독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작전 타임 때 어떤 것을 중점으로 요구를 했을까요? 뭐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거에 주력을 했고요. 선수들이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뭐 뒤지고 있지만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상위권 팀들이 승점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이번에 6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보완되어야 될까요? 저희가 연패를 했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지난 경기에서 수비적인 면에서 많이 약점이 있었는데 오늘 어느 정도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끝으로 홍익대학교, 인하대학교죠. 죄송합니다. 인하대학교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한 두 경기에서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뭐 오늘 경기를 계기로 인하대학교 배구부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인하대학교의 승장 최천식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이어서 수훈 선수입니다. 오늘 공격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한국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격 성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경기랑 그 전경기는 약간의 부진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본인만의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보다는 그냥 팀을 믿고 그냥 다 같이 경기를 즐기다 보니까는 네, 좋은 성과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블로킹을 완전히 뚫어내는 공격을 보여줬는데 반면에 블로킹을 하는 면에서도 상대방의 공격을 완전히 차단을 했단 말이죠. 네. 자신만의 블로킹, 이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은 자신만의 이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공격수 딱 보고 그냥 하나, 둘, 셋 그냥 제 타이밍에 뜨면은 그냥 알아서 저 손에 때려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공격을 보여줬는데 이 연승을 다시 달리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에서도 약간의 자신이 보완해야겠다는 이런 점이 필요했을 거예요. 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유일하게 혼자 그냥 스파이크 서버다 보니까는 범실도 많고 이제 조절해야 되는데 약간 조절이 안 돼갖고 그런 게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인하대학교 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비 오고 많이 기분도 우울하고 그러실 텐데 일단 저희 인하대 배구 사랑해주신 분들 응원해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는 가족분들은 일단 아빠, 형아 응원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인하대학교의 한국민 선수 만나봤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2018 구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인하대학교와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3대 0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공수에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면서 정말 인하대다운 모습을 보여준 인하대학교. 그리고 반면 이제 가장 강한, 가장 막강한 상대를 만나서 아쉽게 연승을 마감한 충남대학교. 사실 오늘 경기력을 놓고 본다면 두 팀 모두 남은 경기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인하대학교가 3대 0 셧아웃 완승을 가져갑니다.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계진의 캐스터 정현우 그리고 해설위원은 최연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